신왕건 도자기사업협동조합장님과 왕오경 이천도자예술마을 이장님, 이응광 이천문화재단 대표님, 김철민 도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김동승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장님, 조성원 이천문화원장님, 최갑수 한국예총 이천시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덕 소기업 소상공인회 회장님과 이미선 자원봉사센터장님, 김학승 사기막벌 상임회장님, 권명희 여성단체협의회장님, 류봉열 도자기축제 실무추진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양쪽 스크린을 대신해 소개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7회 도자기 축제를 준비해주시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는 김경희 이천시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흑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행사의 주인이자 가장 귀한 내빈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시의회 의장님 무대로 오셔서 개막 선언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김경희 이천시장님께서 개막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삼시세끼의 품격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 대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이천 도자기 축제를 즐기기 위해 먼 길 함께 해주신 많은 관람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천 도자기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외 교류도시인 프랑스 리모주시, 일본 세토시와 오카시, 중국 웨이팡시와 온수주 대표 방문단과 국내 교류도시 방문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문단 여러분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서로 환영의 뜻으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은 청동기 시대부터 무문통기가 활발하게 만들어졌고 도자기 원료와 땔감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도공들에겐 천혜의 땅으로 널리 알려져 도예가들이 이천으로 군집하면서 성황을 이루어 전국 최대 도자산업의 집산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1987년 작은 지역 축제로 시작한 우리 이천 도자기 축제는 지금까지 37번째를 맞이하는 동안 정부가 지정하는 전국 8대 축제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지정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2001년에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와 11번의 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은 물론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축제 개막식을 갖게 되는 이곳 도자예술예스파크는 2005년 국내 최초의 도자산업특구로 지정받아 2017년에 조성 완료된 예술촌으로서 공예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관광 테마공원이며 정부로부터 우수특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세계 속에 빛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조화와 균형의 미를 뿜어내는 다양한 도자기를 향유할 수 있는 축제의 서막을 알리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축제는 삼시세끼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기대하신 만큼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전시, 세일 행사 등을 통하여 잊지 못할 도자기 축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와 어우러진 진미 이천 쌀밥을 맛있게 드시면서 이천에서 아름다운 봄날의 정취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도록 함께 해주시는 축제 관계자를 비롯한 이천 시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도예인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하여 도자기 산업 또한 녹록지 않은 것에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시기일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여러분은 도예인으로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다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듯이 우리 함께 새로운 도자산업의 융성과 도자문화 창달을 위해 손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이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기의 고장이자 문화, 예술,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중점 공약으로 삼은 것이 문화, 예술, 관광의 융성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능력을 이끌어내어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볼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먹거리 등의 다채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전국 제1의 문화관광의 자족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행사 준비와 축제 기간 동안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이천을 찾아주시는 방문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화답의 뜻으로 다 함께 큰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도자기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 오늘 37번째 맞이하는 이천 도자기 축제를 온 국민과 함께, 온 시민들과 함께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멋진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 이곳은 우리 왼쪽으로는 설봉산, 오른쪽으로는 양각산이 보이는 이천의 아주 명소입니다. 바로 이곳은 도자예술촌 예스파크입니다. 그동안 도자예술촌이지만 이제는 이곳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우리 도자기를 기반으로 해서 회화, 그리고 조각, 또 음악, 각종 예능인들까지도 포함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본산으로 바로 이곳 예스파크 도자예술촌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 전통과 명예에 빛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도자기 축제가 멋지게 개최된 것을 중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천시의 많은 우리 도자 명장님들, 그리고 많은 도자기인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중국, 프랑스 자매 도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의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많은 기관단체장님들, 특히 우리 군부대 우리 또 관계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자기야말로 예술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는 흙과 물과 불의 조화로, 그것도 1300도 이상의 고온 속에서 물리적, 예술적 단계를 넘어서 과학적 변화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는 최고의 그 경지에 이르는 예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 도시로 바로 도자기가 이천시를 만들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창의문화도시, 바로 대한민국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천시입니다. 바로 우리 도자기는 한민족의 혼과 염원이 서려있는 최고의 예술입니다. 바로 우리 도자기와 함께 우리 이천시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문화 창의문화 도시로 우뚝 서는데 오늘 특별히 많은 의미가 갖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4월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 다같이, 요즘 뭐 대한민국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안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예술과 함께 이 어려움과 시련을 멋지게 승화시켜서 의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멋진 미래를 여는 그런 시작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일간 5월 7일까지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를 통해서 우리 이곳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찾아주실 모든 분들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하나가 돼서 멋진 내일을 같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멋진 도자기와 함께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넘치는 멋진 이천시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쌀과 도자기, 온천, 복숭아, 반도체 고장에서 우리 이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예스파크에서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외 기민 여러분 모시고 제37회 이천 도자기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최고의 축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행사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를 위해 최고의 도자 작품을 빚어주신 도예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자기의 명성을 세계적 바늘에 올려놓고 있는 여러분의 큰 영광에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민 여러분, 우리 이천시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될 만큼 도자기의 역사가 깊으며, 도자기 축제의 이러한 이천시 도자 문화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예술파크는 도자기는 물론이고 회화, 조각 등 총 200여 개의 예술 공방이 있습니다. 예술촌이자 문화 복합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멋진 문화, 예술, 관광 인프라가 이천의 중요한 관광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자주, 더 많이 이곳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찾고 싶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이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다양한 이천, 그 중심에 도자기 축제가 있습니다. 자매, 우호, 모든 도시,
그리고 31개 김기정 시장님, 김기정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축제를 함께 즐기고 이 순간을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7회 이천 도자기 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이천 도자기 축제는 37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금년도 경기도의 관광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규모도 크고 우수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제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또 체험 공원까지 같이 오신 아끼는 분들과 귀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 준비에 애써주신 김경희 이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천 도자기 축제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명성을 얻는 문화행사로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 경기도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7회 이천 도자기 축제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찾아주신 수많은 도민 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밖에도 이번 도자기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에서 축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